여기도 눈이 막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은 하늘이. 차한 대도 지나가기 빠듯하게 만들어놨네. 여기는 포장도 안돼 있는 길이네. 바닥은 지금 빙판길인데, 어우 씨.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바닥이 완전히 빙판에다가 지르기 위해 있는 길인데, 아, 이런 길 다시는 안 가기로 했는데, 아, 이런 길인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차를 대고 그냥 트레킹 해야 되는 코스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노르웨이 밤이면 얼마나 깜깜한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내일 빙하 쪽그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폴게포나 국립공원 옆에 있는 오따라는 도시 근처에 무료 주차장에 지금 차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 건데 나가서 제가 밤이 얼마나 깜깜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완전히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일요일입니다. 아유, 일요일이라 저도 어제 늦게까지 영화 보고 뭐 영상 편집하고 하느냐 늦잠을 자가지고 여기서 걸어서 트레킹으로 왕복 한 6시간 정도 거리를 걸어서 갔다 오려고 했는데 여기는 4시면은 해가 저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빙하 트레킹은 포기하고 빙하 있는 데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요 국립공원 반대편 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서 내일 다시 빙하 트레킹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계획은 늦잠 자는 관계로 급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차를 놓고 하루 종일 또 트레킹하고 온다는 것도 좀 불안하기도 해가지고 최대한 산 꼭대기 빙하인 데까지 차를 주차한 다음에 한 두세 시간 정도 거리 트레킹만 하고 오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11월 5일인데 아직까지는 영하로 안 떨어져서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비 오거나 눈 오면 빙판길에 얼음길 노루카 갔다 오던 그 공포가 재현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그 정도까지 춥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 온게 내비로 보니까 차가 저기 빙하 근처까지 간다고 해서 왔더니 완전히 그 산길 진흙의 얼음길로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와가지고 기겁을 하고 이제 도망갔습니다. 어제한테 위험한 길은 다시는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어제 저녁 때 아저씨가 차에다가 양을 싣고 와가지고 여기다 방모를 했는데 양들이 노르웨이 길 만들 때 보니까 여기 표시한 왼쪽에 분홍 색깔에
폭약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발파를 하는 모양입니다. 저 암석을 다 뚫어내기가 힘드니까. 길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길가에 있는 폭포입니다. 폭포. 근데 뭐 이거보다 어제도 엄청 큰 폭포를 많이 봐가지고 노르웨이에서 이 정도 기본입니다. 기본. 가는 데가 노르웨이의 최남단에 있는 마지막 빙하입니다. 여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빙하를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빙하 트레킹 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눈이 막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은 하늘이. 이거 차 한 대도 지나가기 빠듯하게 만들어놨네.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와, 이 차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산들입니다. 이거 터널을 완전히 그 360도 회전을 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여기를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네.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공사 중입니다. 여기가 다 공사 중이네. 요 앞에 보링포센이라는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길은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여기 앞쪽에 지금 날도 엄청 추운데 산책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차는 지금 못 가져가고 한 500m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걸어서 가겠습니다. 여름 지금 사진 올라온 거 보면 여름에는 경치가 엄청 멋있게 올라왔는데 지금 11월 오늘이 4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 얼어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앞에 보링포센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관광지 인포메이션 있고 화장실 있다고 써있고 안에 여기 숙박시설도 있는데 겨울 되면은 영업을 안 하는가. 오늘이 토요일인데도 영업을 안 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는 없고
노르웨이 최북단 노르캅에서 한 2,000km 정도를 남쪽으로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도 경치가 이렇습니다. 앞에 보이는 계속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산 높이가 눈앞에 있어가지고 바로 뭐 눈앞에 손에 잡힐 것 같이 가까이 있는데도 드론을 올려보면은 산에 한 반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500m까지. 그러니까 산 높이가 거의 한 1000m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까이 있는 산들이. 아, 여기가 지금 오슬로 쪽으로 가는 그 일반 국도 쪽에 바로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하고 여기가 지금 협곡이라 발 헛디뎌 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경고. 보링 포센이라는 데입니다. 노르웨이 진짜 산세는 진짜 이렇게 벤치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면 시원하게 경치 조망할 수 있도록. 오, 여기 폭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지금 손이 시려가지고 카메라가 계속 떨려가지고 영상이 잘 찍힐지 모르겠네. 저 밑에까지 이렇게, 아, 사람들 저 밑에까지 걸어갔습니다, 보니. 내려가서 저기 밑에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저 밑에 가서 전망, 여기 볼 수도 있고. 아, 손 시려가지고.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 심지어 저기 밑에서 그 등, 여기 트레킹 할 수 있도록 저 밑에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내가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트레킹 코스도 아래쪽에도 있고 여기서 저기 내려가는 길도 보입니다. 아, 여름에 여기 오면 정말 멋있고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보링 포센이라는 길. 저쪽으로도 다 전망 자, 다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붕도 이렇게 이끼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심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끼로 덮어놓으면 아무래도 단열 효과가. 저기 위쪽은 눈구름에서 아마 눈이 내리는 모양입니다, 지금.
물이. 화장실은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를 입구를 폐쇄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여유 갖고 오면 저기 폭포 조망할 수 있도록 트레킹 코스가 이렇게 그냥 마을 길인데 산책길이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여름에 오면은 엄청 시원하고 멋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차내놓고 저 위쪽까지 하이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르겐으로 가는 일반 국도가 이렇게 좁습니다. 차 두 대도 못 지나갈 것 같은 폭인데.
쉼터를 저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화장실이 열려있나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조경을 이렇게 잘 해놨어. 아, 저기 쉬어가는 공간. 아, 이게 아, 화장실은 없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아니라 개인 집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높은 산이 수직으로 그냥 만들어져 있으니까 마을들이 다 강가나 여기 바다 위쪽에만 그냥 간신히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참을 달려 정말 오랜만에 시내 구간을 지나갑니다.
아직 4시도 안 됐는데 벌써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3시 48분. 트레킹하는 그 빙하보로 올라가는 길인데 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여기 오늘 주차하고 잘 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기 바로 여기 산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저까지 가는 길이가 3.6km가 남았습니다. 아직. 고업. 오케이.